동태전을 부치고 있는데 계란을 깨가지고 먼저 풀어서 푼 다음에 동태전 떠온 거를 여기다 풉니다. 이거는 지금 떠온 동태전이고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오 지금 동태전 다 끝났어? 밀가루 묻히면? 이거요? 네네. 소금으로 간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동태전을 떠온 거를 지금 굽고 있습니다. 두부도 계란물이 있어요? 이거 살짝 있는 거를 소금을 다 건져내라고요? 잘하고 계세요? 네? 잘하고 계세요? 아유 아주 색깔 아주 좋네요. 지금 색깔 두 번째 좋고 어우 진짜 동태포 동태전 그거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? 그렇지 그렇게 그래야지 기름이 응? 골고루 묻으니까. 네. 자. 이것도 이제 새로 갖다 놓을까? 너도 조금만 넣으면 너가 하나 더 넣어봐야 돼.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보. 얘를 들어서. 아니 이게. 아니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놔야지. 여기 이거 또 떨어지는 거는 또 뭐예요?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, 그래요? 다 집어넣어도 돼요. 자, 그 들어서. 많이 혼나는데. 그러면 된다니까. 잘한다 해야지 다음에 또 하죠. 아니,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. 차분하게 하지.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해요. 안 여보, 여기다가 이렇게 그 두르고 기름을 두르고 뭐 하나 안 넣으면? 네. 이제 잠깐 멈출까요? 조금 더 휙휙 돌아와서 얘네들이 움직여야지. 그렇죠. 그렇죠. 빨간이? 예. 오. 됐어요. 아주 좋아요. 네. 그래서, 이제 이것들은 색깔들이 다 익은 거거든. 이거? 익었거든요. 그러면은, 네. 넣어서, 이걸 가져야 되겠다. 네. 차라리. 네? 네. 아우, 이렇게 좀, 훨씬 낫네. 저 봐, 이게. 두 번째 한 거 색깔이 훨씬 이쁘잖아요. 처음에 불이 셌어. 그리고 동그랗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줄이. 줄줄이? 네. 선생님 들고 와. 선생님 들고 와. 어디서 뭐가 울리지? 선생님 들고 와. 여기 계세요 선생님. 네. 네. 아주 좋아요. 잘 보였어. 그러면 이거를 잘 넣죠. 오, 첫 번째 거만 그렇게 하죠? 아, 동태전이 완료됐습니다.